안녕하세요. 미소실장입니다. 이곳은 구리갈매 금강 펜테리움 아이엑스 타워 지식산업센터 뒤쪽에 위치한 협동공원 산책로입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구리 포천 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녹지 공간이고요. 톨게이트 바로 앞이라서 차량 소음은 조용한 편입니다. 바람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준공이 22년 중순경이라서 1년 반 남은 현재의 공사 진행 상황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조금 더 가시면요. 신세계건설에서 시공하는 휴벨라인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5,785평이고요. 연면적은 45,262평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는 오피스텔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련해서 자세한 부분은 다음번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전층이 층고 6m로 이루어지고요. 구리도시공사에서 출자해서 민관합동사업으로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저 앞쪽으로 별내역과 이마트가 바로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도상으로 직선 거리는 320m 정도 됩니다. 갈매 사거리에서 바라본 별내역입니다. 저는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요. 더 빠르게 도보로 가는 길과 걸리는 시간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보시는 현장은 얼마 전에 2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별내 자이 더 스타 현장이고요. 바로 옆에는 21년 8월에 준공 예정인 힐스테이트 별내 스테이원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있고요. 불암천을 건너는 다리가 최근에 완공돼서 갈매까지 도보나 자전거로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필요가 없게 되었죠. 8호선과 GTX-B가 지나갈 예정인 별내역의 조감도입니다. 갈매 쪽으로도 출입구가 생기고요. 육교도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마트 바로 옆에도 출입구가 생기게 됩니다. 8호선은 23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저는 다리로 안 건너고요. 별내역 앞에 생긴 징검다리로 이동을 해볼게요. 아까 보여드린 구름다리 보이시죠?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도색도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위에 지나가는 도로가 경춘북로이고요. 두 번째 도로가 금강로입니다. 지금 현재 두 도로가 만나는 갈매 사거리 바로 밑을 지나고 있습니다. 왼쪽 건너편이 바로 현장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기 전에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길로 빠르게 건너왔습니다. 육교가 신설되면 더욱 빠른 접근성이 기대가 됩니다. 갈매천을 건너는 징검다리도 있고요.
조금 더 가시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쭉 가시면요. 저 앞에 왼쪽에 있는 것이 수질보건센터이고요. 바로 옆이 휴벨라인 지식산업센터 현장입니다. 제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서 5분 58초 정도 걸렸네요. 지식산업센터 분향이나 전매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연락 주시거나 아래 링크에 관심 고객 등록 누르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Yeah.